박상돈 천안시장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측에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 건의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박상동 천안시장이 정부와 충남도 측에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건의토록 관계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박 시장의 이번 뜻은 지난 18일 정부가 내린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방침과는 다른 개념으로 3차 예방접종을 진행한 사람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 해제해야 자영업자들이 겪었던 피해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박상동 시장은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시는 박 시장의 방침에 대해 검토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중대본의 질의를 거쳐 충남도 감염병 관련 부서에 방역조치 행정명령 변경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